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 북부 지역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직선화하자는 주장이 민간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의 일반 도로 전환 등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추진단은 다음 주 중 대구시를 찾아 경부고속도로 구미와 영천 구간 60.6km 직선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업 의견 조회를 앞두고 대구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민선 8기 재선 공약과도 맞물려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 3월 설립된 춘진단은 김상걸 경북대 의과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3천여 명의 대구시 경북도민이 활동 중입니다.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공사장이 경북에도 네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에 보고된 해당 아파트는 경주에 두 곳, 구미와 경산에 각각 한 곳이 있습니다. 모두 일군 건설사가 준공하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입니다. 한편 대구시의 무량판 공법 시공 민간 아파트 14곳 중 5곳이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어 남구 3곳, 북구, 수성구, 달서구 각 2곳입니다. 시는 17일까지 구조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재당첨 제약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 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조합 행정과 회계 처리, 용역 계약, 정보 공개 등 56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처분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17건 고발조치, 8건 시정명령, 4건 환수조치, 36건 행정지도, 1건 불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서구 중리지구 재건축, 남구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달서구, 남도, 날락, 성남, 황실아파트 재건축 등 4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립니다. 2일 김정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SRT의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신규 노선 3건에 대해 노선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수서를 오가는 고속철도가 9월부터 운행될 예정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이동 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5회 영남일보 대구경북 고교동문 골프대회가 4일 칠곡 세븐밸리 CC 리조트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는 영남일보가 주최하고 DGB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이 후원합니다. 대구경북 지역 고교동문 골프팀이 참가해 오는 26일까지 우승상금 1천만 원의 주인공을 가립니다. 올해도 아마추어 골프계를 주름잡는 고수들이 대거 출전해 대회의 권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3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태풍 카눈에서 만들어진 수증기로 인해 당분간 열대야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8월 3일 목요일 영남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